고등학습 1. 고등학습 2. 자, 지금 코드학습 연습에서 개방음이 연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왼손을 사용하지 않는 음들이죠. 이럴 경우에 음들이 서로 겹치게 들리게 되겠죠. 이렇게요. 소리가 섞여서 들리죠. 자, 일부러 이런 연주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소리가 겹치는 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번 선을 퉁기고 2번 선을 퉁길 때 1번 선을 왼손으로 가볍게 대주면서 동시에 2번 선을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마찬가지로 2번 선을 퉁긴 다음에 3번 선을 퉁길, 개방음을 퉁길 때도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3번 선 퉁긴 다음에 2번 선 개방음을 퉁기거나, 아니면 2번 선 개방음을 퉁긴 다음에 1번 선을 퉁기거나 할 때는 왼손으로 음을 뮤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화면을 바꾼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줄 개방음을 치고 나서 다음 얇은 줄을 칠 경우에 소리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선 개방음을 치신 다음에 2번 선을 칠 경우에 그냥 치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겹쳐서 들리죠? 그럴 경우에는 3번 선을 퉁기고 2번 선을 퉁기기 전에 오른손가락 엄지 옆면을 3번 선에다 살짝 갖다 대시면 됩니다. 음이 끊기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선을 퉁기시는 겁니다. 자, 1번 선칠 때도 마찬가지죠. 2번 선 개방음을 치고 나서 1번 선을 퉁기기 바로 전에 엄지손가락 옆면을 2번 선에다 살짝 갖다 대고 바로 1번 선을 치는 겁니다. 자, 그냥 연습하면 잘될 수도 있지만 실전에 적용하면은 잘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천천히 자, 다른 줄도 6번 줄부터도 차례대로 할 수도 있겠죠? 6번 줄 치고 처음에는 9분 동작으로 끊고
다음 줄 치고 끊고 다음 줄 치고 이런 식으로 끊고 5번 선 끊고 4번 선 끊고 3번 선 끊고 2번 선 끊고 1번 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요. 잘 되면 연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반대로 1번 선부터 개방음 치는 경우에는 왼손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1번 선을 퉁기고, 2번 선 퉁기면서 1번 선을 뮤트 하고, 3번 선 퉁기면서 2번 선 뮤트 하고, 4번 선 퉁기면서 3번 선 뮤트 하고, 5번 선 퉁기면서 4번 선 뮤트 하고, 6번 선 퉁기면서 5번 선을 뮤트 하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뮤트 해야 되는 줄하고, 오른손으로 쳐야 되는 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천천히 연습하신 다음에 연속으로.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멜로디 연습을 하실 때, 소리가 겹치지 않고 깔끔한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당연히 소리가 겹치게 일부러 연주해야 되는 경우는 이 방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타 연습하실 때 기초 내용을 꼭 마스터하시고 교재 내용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타 연습하기 전에 조율은 꼭 해놓으시고요. 통기타 잡는 자세부터 피크 잡는 방법, 그다음에 스트럼하는 방법, 피킹하는 방법, 왼손, 오른손 타이밍 연습, 마지막으로 기본 음자리 연습까지 꼭 하신 다음에 알프레드 교재를 하시면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